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1,106억 원이나 된답니다. 이 1,106억 원 중에 내가 안 받아간 퇴직연금 있지 않을까요?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연금 닥터 김용택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폐업 기업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남기고 간 아직 찾지 못한 퇴직연금, 몰라서 못 찾는 것들이죠. 퇴직연금이 약 1,106억 원가량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A씨가 근무했던 회사 땡땡 기업이 폐업을 한 거예요. A씨는 퇴직하고 나서 여기 회사에 자기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금융감독원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잠자고 있는 내연금 찾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통합연금 포털 내연금 조회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DB형이 얼마 쌓여있는지, DC형이 얼마 쌓여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예전에 가입한 것부터 전부 다 가입 현황을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년도에 A란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했어. 그 내용도 나옵니다. 여태까지 내신 보험료가 얼마고, 적립금이 얼마고, 몇 년도부터 연금개시로 가입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내연금조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금융감독원이라고 치시거나 통합연금포털이라고 치시면 거기 첫 화면에 중간 정도에 내연금조회하기, 내연금 찾기 이런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내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연금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지금 2024년도잖아요. 2000년, 1999년에 가입했던 연금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연락처가 바뀌어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했는데도 못 받았어. 그리고 집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안내장을 날렸는데도 못 받는 거죠.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냥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에, 퇴직 이후에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연금으로 쓰시라고 해주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 퇴직금 제도가 퇴직하면 일시불로 목돈을 주는 그런 형태를 줬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썼어요? 적당량의 목돈이 쌓이면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시거나 큰 돈이 쌓이더라도 아이들 대학자금을 쓰시거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썼다는 말이죠. 사실상의 목적은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연금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고 그 퇴직연금은 IRP라는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지만 나눠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또는 A라는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에다가 쌓아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회사 망했어. 우리 회사 망했는데 어떻게 다른 회사 면접 보고 이제 실업급여 받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퇴직금이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어딘가에 적립되고 하는데 회사가 또 급하게 처분되면서 담당자들도 다 이제 사라졌어. 어디가 연락할 길이 없어. 총무부서도 직원들한테 연락했더니 다들 잠적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내 퇴직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금융기관에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홈페이지에 이러한 제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원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내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원래 모든 연금에 대해서 다 조회를 가능했었는데 여기다가 아예 신설 코너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4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서비스입니다. 이 어카운트4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업이 운영한 DB의 경우에는 바로 화면에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신청 그래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또한 금융회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 또는 B라는 증권사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기관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고요. 내가 적립한 C는 모르는 경우는 잘 없겠죠. 웬만하면 다 알 텐데 그래도 몰랐던 그런 계좌에 돈이 있다거나 또는 IRP에 있는 계좌조차도 적립금의 수준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숫자와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의 숫자는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해당 금융사에 조회를 하신 뒤에 거기를 통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폐업기업 근로자의 미청구 적립금 현황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106억 원 정도가 되고 사업장 수는 21,330개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 수로 따지면 68,3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8,000명이 1,100억 원 정도를 한 사정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68,000명의 근로자들 중에 이 1,100억 원 중에 내 돈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금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 포털 홈페이지를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찾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저와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꼭 댓글 남겨주세요. 자, 확정급여형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가장 많습니다. 543억 원이고요.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은 491억 원, 기업형 IRP는 71억 원, 기업형 IRP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별로 보시면 미청구 적립금 중에 가장 많은 곳은 은행입니다. 가장 많이 거래하는 곳이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에다가 DB형 또는 DC형을 가장 많이 넣어놓는다는 얘기죠. 은행에다 적립된 돈이 1,077억으로 거의 대부분이 은행 쪽이네요. 은행 창구에 가서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증권사는 16억 원, 보험사는 1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내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는 바람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고 다른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동안에도 쌓여있던 퇴직금 적립금은 있다는 얘기죠. 그 퇴직금 적립금을 안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점검하셔서 잠자고 있는데요. 내 돈이잖아요. 내 돈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란에다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직접적인 문의는 1600-0456으로 전화주시면 연금닥터가 직접 상담해 드리니까 연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까지 모든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600-0456으로 전화주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날까지 연금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